안녕하세요. 문제 2 문자 오브젝트에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규정대로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규정을 하시고요. Show Rulers를 클릭해서 눈금자 보기를 하고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먼저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Tool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와 정자가 뜹니다. Width 50, Height 60, Corner Radius 1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가운데 정렬된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테두리는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Stroke 패널에서 Weight는 4pt. 면식상의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종류는 리니어를 지정하고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에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C10, Y10을 지정하고 후에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고 흰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하고 마이너스 1.5를 입력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하나 만든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EPT로 조정을 하고 점선을 만들기 위해 대시 드라인을 체크합니다. 대시 3pt, 갭 4pt를 입력하여 점선을 적용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이펙트에 Stylize에 Drop Shadow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반드시 프리뷰를 체크하고 최종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음 작업에서 불러드릴 브러쉬의 적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 스틸스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배너 3을 선택하여 추가한 후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화면에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랭스는 93, 앵글은 0도를 지정하여 OK를 누르고 수평선에 배너 브러쉬를 적용한 상태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때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 패널 어피어런스에 드랍 섀도우 FX 부분을 클릭해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 캐릭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내선으로 미리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 16, 하이트 14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깔로 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안쪽에 타원을 하나 더 그리고 색상을 적용합니다. 눈에는 3개의 타원이
겹쳐져서 구성이 되는데요. 세계 사원을 순서대로 뒤쪽에 큰 사원부터 그립니다. 오브젝트가 그려지는 순서대로 순서를 인식하기 때문에 큰 사원을 먼저 그려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크기가 더 작은 사원을 겹쳐서 그리고 흰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고 검정을 지정합니다. 제시된 오브젝트 색상이 도큐멘트에 미리 있으면 컨트롤을 눌러서 해당 도형을 선택한 후에 새로운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 색상이 반영이 된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입에 해당되는 사원형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코 부분에 해당되는 길다란 사원을 그려주고 검정색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 밖에 드래그 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제 좌우 대칭을 만들 건데요. 이때는 바탕에 있는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Ctrl 숫자 2를 누르고 락을 설정하면 선택에서 자유롭겠습니다. 복사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이렇게 드래그한 후에 Shift를 눌러서 복사에서 제외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반사 대칭을 위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타원의 중앙을 Alt를 눌러서 클릭할 건데요. Ctrl Y를 누르게 되면 타원 중앙에 X 표시, 마우스 오버하면 센터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그대로 대칭 복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의 정돈이 흔들리는데요. 이때는 앞으로 올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든지, 뒤에 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든지,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오브젝트. 코피핀이 너무 붙어있는데요. 방향키 이용해서 일정 거리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과 얼굴 부분을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를 통해 정점을 맞춰주겠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입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검정 테두리만 있는 사원을 그립니다. 중앙에서부터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프로 패널에서 두께 1포인트 확인하고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 모양이 둥근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아웃라인 패스를,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서 선을 면으로 확장합니다. Ctrl Y를 누르고 하단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이동하여서 입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로 미리 보기로 전환을 하고 면 부분을 클릭해서 입 모양을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10도를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과 동일한 색깔로 머리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중앙에 원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펜 툴로 머리털 모양대로 닫힌 패스를 그려서 타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일한 색깔의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여 몸통 부분을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이제 펜 툴로 팔과 다리 꼬리 모양을 그릴 텐데요. 선과 면의 색상을 서로 교체하는 스왑 버튼을 눌러주거나 Shift X를 눌러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팔 모양을 열린 패스로 그려주겠습니다. 면 색상 없음 상태에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필 포인트를 지정해서 굵기를 맞춰줍니다. 열린 패스는 완료할 때 컨트롤을 눌러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팔 모양도 곡선의 열린 패스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린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모양을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리 형태도 연결을 해서 그리고 컨트롤을 눌러서 열린 패스를 완료한 후에 다시 한번 오른쪽에 열린 패스로 다리의 형태를 마저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꼬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꼬리 끝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꼬리 형태의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의 모양을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는 OPT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려놓은 열린 패스를 선택한 후에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패스의 아웃라인 패스를 지정합니다. 얼굴 모양 뒤로 보내기 위해서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상대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 모양을 그릴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전된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수직이나 수평으로 드래그해서 반듯한 형태를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서 반듯하게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추후에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3개의 둥근 사각형은 Shift를 눌러 함께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조절선을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손 모양을 만들기 위해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위쪽으로 이동하고 비율에 맞춰 회전을 하고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형태 또한 동일한 색상으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발가락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을 겹치도록 왼쪽에 그린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복제를 합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제한 후에 Ctrl D를 눌러주고 길이나 정렬이 맞지 않을 때는 온라인 패널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제시된 형태에 맞게 각각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절점 밖을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좌우대칭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버티컬 카피를 지정해서 뒤집어 복사하고 오른쪽 발의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제시된 형태대로 그리겠습니다. 반듯하게 그린 후에 회전을 해도 되고, 기울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그려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하여 드래그한 후에, 베스트 컬러, 혹시, MC, YZ를 지정하여 노란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형태를 통과하는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린 다음에 트록의 색상을 C++, YZ 지정하고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크게 1포인트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3, 갭은 2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손 모양 그룹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러쉬를 적용하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브러쉬를 추가해서 부르기 전에는 반드시 선택된 오브젝트를 선택에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 알티스 언더바 잉크를 클릭합니다. 추가된 브러쉬 패널에서 드라이 잉크 툴을 선택해서 추가한 후에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의 왼쪽과 오른쪽 모양을 잘 보고 시작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대시된 칼라, 테두리, C80, Y10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0.5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러쉬가 아니고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서 설정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자가 흐르는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적용 후에 설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언어 패스를 선택하고 패스의 왼쪽 끝을 클릭해 줍니다. 이곳에 Ctrl T를 누르고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지정합니다. 아리얼 볼드 지정하고 크기는 9pt를 설정합니다. 명칼라는 NTC, Y100, K 0을 지정하고 문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입력해 놨는데요. 웰컴 투더 정글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한 후에 위치를 수정하시려면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 도구로 전환한 후에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수직선에 마우스를 올리면 표시가 바뀝니다. 이때 패스에 좌우로 드래그하여 문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타원 형태를 글자 끝부분에 그려서 배치합니다. 로테이트 툴로 타원 하단을 클릭해서 회전의 중심축을 지정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타원이 복사되도록 배치한 후에 지정된 칼라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본 모양 브러쉬 위에 배치될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해피 사파리를 입력합니다. 설정은 아리얼 볼드 21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CMY100, CMYK 10, 100, 100, 10 설정을 하고, 문자를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 중요한 과정은요, 문자 오브젝트를 반드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Create Outli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윤곽선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도형화됐습니다. 여기에 타원을 그려서 문자와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이때 문자 오브젝트 그룹과 타원의 중앙을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센터를 클릭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생성을 막기 위해 타원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선택 도구로 해피 사파리 문자 오브젝트와 열린 패스를 한 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면을 분할합니다. 더블클릭하여 경위 모드로 전환한 후에 위쪽에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분리된 문자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분리된 문자를 선택하고 비슷한 컬러를 지정해 준 후에 키보드의 뒤쪽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여주면 10배수 정도 이동이 되게 됩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해피 사파리 문자를 배너 모양 브러쉬 위에 배치를 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앵글 10도를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출력 상태와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저장된 경로에 다시 한번 Save As로 버퍼 씌워서 저장을 하고 순서대로 전송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